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을.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죽어 장사되신 주님은 3일 만인 일요일 곧 주일날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이를 기념하는 주일날을 가리키지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로 불렀습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구약의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희생을 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의 부활 기념일로 변형을 시켜 기념한 데서 유래한 일입니다. 부활절 풍습으로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풍습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지요. 이는 초대교회 시대에 행해진 것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위로 세 번 뛰어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광선은 기쁨의 춤을 추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을 보기 위해 새벽에 넓은 들이나 언덕 꼭대기에 모여 기도와 노래, 부활 축가 타종 등으로 해돋이 순간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풍습은 유럽 등지에서 행해지며 미국에서는 새벽 예배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네, 또 부활절 풍습으로는 부활절 달걀 나누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주는 풍습은 많은 부활절 풍습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입니다. 달걀은 봄과 풍요의 상징으로 달걀을 주고받는 것은 원래 새해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는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히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부활절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붉은색 또는 그 밖의 여러 색의 물감으로 색칠한 달걀을 선물로 주는 풍습은 어느 부르했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을 잃고 살던 집조차 빼앗겨 살 길이 막막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친절을 늘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인은 그 마음에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 방법으로 친절한 마을 사람들을 축복하는 글과 성경 구절을 달걀에 써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부활절 달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그 껍질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바위 무덤을 달걀 껍질에 칠하는 붉은색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채색한 부활절 달걀을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날 다양하게 장식한 부활절 달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 예배와
부활절 달걀 나눔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